악극이라고 이름을 하죠. 예, 예. 예. 검사와 여선생, 우리 고전 악극으로 그야말로 눈물, 감동, 예. 그 다음에 교훈이 있죠. 스승의 도와 제자의 도, 예. 그 스승의 제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. 요즘은 사랑이 고갈된 시대 아니겠습니까? 네. 이럴 때 우리 고전에 이런 귀한 작품이 있었다는 걸 다시 선보이게 됐고, 선생님으로 우리 정영숙 선생님께서 참여를 해 주셨고요. 네. 예전에 방송할 때요. 네. 너무 막 그냥 방송 텔레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극이 하고 싶었어요, 사실은. 아, 그렇죠. 근데 너무 짬이 없더라고요. 이렇게 아. 연습 기간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없고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면서 시간이 되니까. 네. 이렇게 작품을 뭐 국립에서도 하고 예당에서도 하고. 네. 이렇게 또 작품 만나게 돼서 아주 많이 했습니다. 아주 그냥 노년에 이래서 그냥 갑자기 한 다섯 작품 한 것 같아요. 아, 예, 예. 네. 공대에서 호흡을 맞추신 게 몇 년 만이신가요? 거의 10한 다이광이 언제죠? 마지막에? 네. 아니, 제가 목회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. 네. 한 4-5년 만에 14-5년 만이시구나. 한국인의 정서에는 네. 이 악극이 노래가 있고 또 인간의 삶의 고백도 있고 네. 그 이제 어떤 그 고백이 푸념같이 네. 네, 이렇게 전달이 되지만은 다 우리 사람 삶의 어떤 그 흔적이라 그럴까요? 네. 이런 게 굉장히 그 무대에서도 공감이 되는 바가 있고요. 네. 그러니까 역시 우리 악극은 우리 그 한국 사람에게 네. 네, 이렇게 그 소위 정서에 맞는 공연이라 그럴까? 네.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저는 악극이 처음이에요. 제가 백성희 선생님이 나이 드셨을 때 젊은 역 한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, 연극에서. 네, 네. 그래서 그때 생각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. 아니, 저희 애기 아버지가 예전에 봤었대요, 이 검사 여선생을. 네. 그래서 너무너무 감명을 받았대요, 그때. 네. 그러면서 이걸 하겠다니까. 그거 감명이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향수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의의가 무너지고 도덕성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네. 굉장히 교훈이 되는 네. 선생님과 제자들 간의 사랑 네. 예,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하는 네. 모습이라든지 노인 할머니를 공양하는 어린 소녀. 네. 우리 성장한테 그런 네. 내용과 같은 삶을 산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많잖아요. 네. 예. 그래서 요즘 뭐 많은 것이 발전된 이런 시대의 풍요를 누리는 젊은이들이 네. 아, 이러했구나. 네. 그 역사도 좀 알고 네. 그리고 우리 역사를 조명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라 예, 예. 또 가정도 그렇고 뭐 이렇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들도 좀 할 수 있는 예. 예, 우리 검사 여선생의 작품이 아닌가. 17년 전 제자 한 작품입니다. 그만해요. 장손이? 장손이?